앉아가지고 앉아서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8살 허웅입니다. 저희 아빠는 허재 선수이십니다. 뭐라는 거야, 막. 이걸 못하겠고. 있다고. 칭찬이지? 칭찬이지. 뭐 이거 다시 택시 타고 가는 거야? 택시 타고 가야지, 그럼. 농구 아니야, 너라? 되게 아버지 안 봐준다. 아, 시작 전부터 티격태격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지? 뭐라고 인사를 해? 자기소개 하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KT 선입봉 농구선 성원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함께 모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다. 허간에 아주 경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문의 영광이죠. 후니가 1위하고 이제 큰아들이 2위해서 KBL 역사상 앞으로도 안 나오지 않을까. 누가 혹시 투표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공평하게 아예. 네. 핸드폰 어플 들어갈지 모를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갈지 모를 거예요. 허훈 선수는 누구한테 투표했어요? 저는 투표 같은 거 안 하고요. 실시간으로 상을 많이 체크를 했죠. 아, 근데 뭐 제가 1위 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랑 또 표 차이가 꽤나 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1등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요? 비결이요? 제가 형보다는 이번 시즌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제가 1위를 조금 유지하고 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뭘 보여줬는데? 형보다, 그러니까. 형보다 조금. 그리고 제가 형보다는 제가 남성분들한테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조사해봤어, 네가? 성격이나 털털하고 그런 면들이 좀 남성분들 좋아하지 않나. 그럼 성격이 내가 더 좋다, 형보다? 아, 훨씬 좋죠. 사실 허웅 선수가 인터뷰 시작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시계 좀 온다고 답답해지겠어. 시계 좀 해줘. 시계 좀 하라고? 야, 아버지 좀 시계 좀 해줘라. 얘네 때문에 시지도 못하잖아. 어?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나도 형이랑 영상통화하기 싫어. 나도 남자 싫어. 어? 뭐 하고 있어? 그 네오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무슨 형옷이야, 네옷이지. 현실에 묻었네요, 이거. 허훈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본인이 성격이 더 좋대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말은 이렇게 해도 성격이 조잡해요, 형.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좀 얍삽해요. 인정하세요, 허훈 선수? 그냥 인정하고 할게요, 지금. 지금 어깨가 많이 올라가서 이 말이 맞는 거죠. 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뭐가 돼? 형제가 이렇게 KBL 올스타 투표 1, 2위를 기록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분인가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네, 좋은 날을 항상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즘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빠서 안 보고 있습니다, 예능을. 농구하기 바빠가지고 지금 팀이 꼴찌라서. 꼴찌 할 때도 다 이겨내야 돼. 누굴 꼴찌 안 해봤어? 네가 형 같다, 어떻게? 난 루키 때 10승 했어, 10승. 시즌 끝났는데 10승. 맞았네. 몇 승 했지? 8승. 많이 했네. 9승. 원래 원조 아이돌 농구 스타로 허웅 선수가 또 있고 올스타 투표도 뭐 1위 다 해봤잖아요. 저도 2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 해봤거든요. 동점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내년에 아마 진정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스타 투표 때문에 내가 군대를 1년 더 미룰게.
네네, 마지막 승부를 가리자고. 야, 다른 선수들은 없니? 니네 둘만 있니? 야, 니네들이 뭘 승부를 한다는 거야? 아니, 마지막 다른 선수들은 없냐고. 다른 선수들이 올스타 1위를 할 수 있지만, 둘만의 내기를 하는 거지. 어, 그래. 잘하는 데 보자고. 진짜 미안한데요. 딥이 지금 신경질 결이 없어. 10이랑 지금 우리는 지금 4강권 진입하는 팀인데 지금 어, 어딴 얘기해 자꾸 지금. 이건 4강권이야. 2강 좀 간당간당하는 스타일이야. 세 분을 같이 모셨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다음번에는 같이 해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항상 되게 주목받고 있어서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쉬어. 네. 아직 운동 가야 돼. 일찍 30분 일찍 슈팅 써야 되니까. 어, 연습해, 연습해. 정, 재정비해, 재정비. 오, 기대할게요. 나 내일부터 새벽 운동할 거니까. 말만 하지 마. 감사합니다, 홍 선수. 땡큐. 얘네들이 커가는 과정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운 거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풀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큰아들이. 네. 그러면 훈이한테 용돈을 줘요. 어, 정말요? 대학교 때죠. 그리고 얘가 훈이가 프로에 갔잖아요. 큰아들이 군대 상무에 갔거든요. 거꾸로 동생이 형한테 돈을 이제 뭐 보내주고.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네.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안 주면 또 워낙 뒤에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줬는데 막 또 안 주냐. 또 그러면 또 제가 그 상무를 아, 가야, 가야 되니까. 되니까. 다 이게 작업을 해놓은 거죠. 아, 나 갔을 때도 용돈 달라 이런 뜻인 건가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아니, 뭐, 통화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올스타 TV뿐만 아니라 또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3라운드 MVP를 또 수상을 했어요. 오, 축하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또 아쉬운 경기들이 있어요. 또 5승 3패를 했는데 더 완벽하게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이길 경기를 또 이선 놓쳐가지고 평균 16.5점, 8.4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훈이가 보는 포인트 카드로서는 기록상은 아주 높은 기록이에요. 그는 칭찬 같은 것도 좀 자주 해주세요. 저는 원래 칭찬을 잘 안 해요. KCC에 있을 때 감독 생활할 때도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했지. 경기를 잘했을 때는 이제 뭐 딱 한마디예요. 좀 어저께 좀 하대. 아, 7연승 했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때 지금 말투로 지금 좀 하대. 아, 요즘 좀 하대. 자기 득점을 하면서도 어시스트를 한 뭐 평균 8점 몇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선수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허재 감독님이 아직 현역 선수였다면 MVP는 허우 선수가 여전히 받았을까요? 안 되죠, 안 돼. 아, 근데 잘해요. 그냥 농담이고. 그 정도로 요즘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뭐 아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상금도 200만 원 받으셨다고. 네. 뭐 아버지 선물 하나 사드렸어요? 네. 지금 아버지 표정 좀 보세요. 뭔가 기대하는 아, 표정인데요. 아, 저는 모아야죠. 제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이래서 아들 키워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제가. 저한테만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 나한테만 안 달렸으면 아, 좋겠어요. 아, 달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어쨌든 지금 KT는 상위권을 노리고 있잖아요. 어, 팀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한테 이제 많이 롤을 주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농구 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환이 형이나 홍수혁이도 센터진도 많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야말로 올 시즌 그래도 뭐 코트를 씹어먹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선수 득점도 2위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저한테 믿음을 좀 많이 주시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좋은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 활약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아버지가 세우지 못한 기록도 또 세웠어요. 아니 근데 뭐 3년 연속 9개는 그거는 진짜 뭐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24득점 21어시스트는 뭐 그날따라 경기가 잘 풀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구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 어렵죠. 아시잖아요. 득점 24점 득점은 뭐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어시스트가 그 득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20개 어시스트면 2점 치면 따져 40점이니까 60점을 넘게 득점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20개. 저는 뭐 제가 득점하기 바빠서 뭐 어시스트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기록은. 석점 슛 9개는요? 7개 기록을 갈아치운 거잖아요. 자기 실력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았나,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올라서기 때문에 올해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강렬한 임팩트 덕분인지 지난해 또 큰 상을 받았잖아요. 6위 팀에서 MVP를 받아서 더 화제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분위기상 제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제 생애에 처음으로 MVP를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이었고요. 좋은 모습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허씨 가문의 정규리그 MVP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이죠, 예. 네, 거기다가 허웅 선수는 인기상까지. 예. 어떠셨나요, 아버지로서? 그 시상식장에서 부분별로 주는 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셀카 찍으셨잖아요. 그렇게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날의 시상식은 뭐 두 아들이 다 했다고 봐도. 그러면 아들이 나보다 낫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주위의 그 분위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자기가 탑으로 올라서기 때까지의 그 과정의 그 인내심이라든지 그게 저보다 좀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1대1을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1대1이요? 지금 아버지 지금요? 지금 제가 이기죠. 지금이요? 왜 한 번 더 확인해요? 아니 지금은 뭐 와 제가 한 1점도 안 줄 자신 있죠. 아, 정말 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놓쳐줘. 제가 한 달만 마음 먹고 운동하면 그거는 놓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운동하기 쉽지 않지 아빠가. 근데 하마터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못 볼 뻔했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꿈이 농구 선수가 아니었다면서요. 그쵸 뭐. 시원생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사공으로 쳐가지고. 뭐. 그 아들이 모두 챔프전에 간다고 했을 때 누굴 더 응원하실 것 같으세요? 없었죠, 주량이. 없었고. 아버지의 주량만큼은 제가 안 닮아서 얼떨떨했고 홍화로 하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사랑해 보면은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보면.